As the president has said time and time again.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전기차 산업을 키워 중국에 뒤처졌다는 지적. 하여튼 7시 40분에 꼭 나가야 되 나가거든. 나가면 그때 좀 나와 있고 그때 딱 주면 안 주면 없어. 88이고. 10년 넘었어요. 하도 10년 넘었어. 10년 넘었어. 올해 88 이영구 할아버지. 마흔 즈음 서울에 올라와 4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아내와 살고 있다. 허리 아픈 거 크게 몰라요, 아내가. 딴 데서 크게 아픈 데도 없고 각기나 들고 잠 그렇지 뭐. 코로나도 안 모르고 코로나가 우리한테부터 가 돈 많은 사람한테부터 했지. 쌍용용이 여기 쌍용 원래 쌍용 시민스 터고도 여기 이 아파트 여기 좀 생겼었어. 그러고 나서 건설 현장 생겼어 또. 건설 현장. 잡보일 했지 뭐. 뭐 따고 뺨기시 앞 잡보일 하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얘는 키로에? 60원. 60원. 요도 한 거는 저 신문 종류는 100원. 100원? 이게 신문 종류입니다. 아. 100원. 아. 그냥 파지 이거는. 이것도 똑같아. 60원. 고철 시방은요? 고철은 시방 150원이에요. 150원 싸. 굉장히 싸. 오,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비싸고. 알루미늄은 다르지. 땀은 줄줄 흐르는데 하기야 뭐 힘 안 들 일이 있어. 힘은 들어요. 힘은 안 들진 않아. 근데 할 수 있지 나가서 하긴 해야 되고 이미 그속은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올여름에는 제일 더울 때 더운 날들은 좀 쉬고 그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쉬진 않았어요. 댕기기를 꼭 댕겼어. 하긴 했어. 아무리서부터 나가긴 나갔어. 나가서 도로 구도로 저 일찍 돌았지 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 나가던데 또 안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놓기도 큰일. 안 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그때 한번 뒤져봐야 돼. 이때는 어떤 가서 둘러야 돼. 둘러봐야 돼. 뭘 좋은 거는 한 100km 정도 댕기도 껴 아마. 100km 그죠? 100km면 얼마입니까? 100km면 6,000원. 내려갔으면 내려가지 올라가질 않아요. 더. 많이 올라갈 때는 130원까지 했었어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전엔. 근데 시방은 힘필 없어요. 시방은 요 까장이 저 내려갔으면 내려가지 올라가질 않아. 국민연금도 좀 있다고 하셨어요. 거의 아흔이신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잠깐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때 들어갔고 한 6년이었지, 6년. 6년. 국민연금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받는 돈도 적다. 피지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10만 원은 넘어요. 하여튼 10만 원 넘어. 여러 가지 보태면 생활비는 뛰어요. 생활비는 뛰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또 우리가 좀 버는 거. 얘도 하긴 다 해봐야 돈 100만 원 될까 말까 조금 넘을까 이래요. 돼요. 만약 이거 안 하시면? 안 하면 생활비 안 묻지 뭐 안 되지 뭐. 안 되죠. 아, 네.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어. 그만도 해야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되기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고, 기운도 없고, 그만할 때는 됐어요.
이게 다 빠졌어요. 첫째 팔도 다 빠져버리고 고개도 다 돌아가고 삿바닥도 다 빠져버렸어요. 어려서 아홉 살 먹어서 그러는데 한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살아났어요. 어색한 걸음걸이는 병마의 흔적이다. 아들 딸이 있는데 요만요만해서 뛰어놓고 나왔어. 내가 왜 나왔냐, 신랑이 막 두드러던 게 맞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나도 맞고는 못 살아서 내가 나온 것이 이렇게 됐어요. 올해 71. 할머니의 인생에는 굴곡이 깊다.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갖고 저것을 내가 시작해갖고 이렇게 됐네요. 내가 곱박스는 한 3천원, 4천원 그렇게 받고 그래요. 큰 게 많이 갖고 가야 해, 박스를. 많이 갖고 가야 그렇게 받지. 조금 갖고 가면 그것도 못 받아요. 하루 3-4천 원. 빚이 수입에 기대 사는데도 정부 생계비 지원은 못 받는다. 30만 원 남짓 국민연금을 받고 반지하 집까지 있어서다. 내가 이 집을 괜히 샀어요.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컴퓨터 해보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집 있지, 돈 나오지, 그런 게 안 나와요.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저요? 아니 막 풍풍 쓰면 부족하지요. 근데 지가 나는 진짜 뭐든지 사고 싶어도요 돈이 부족하니까 안 사요. 저는 사고 싶어도. 저도 여행도 가고 싶지요. 가고 싶지만 누가 데려고 갈 사람이 없은 게 내가 혼자 못 다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박스만 줬다 이렇게 내가 죽을까 봐 그런 생각이 그렇게 두려웠고 무더든 안 해요. 아직까지는 여태까지 살았어도 다 그런 것은 안 느꼈어요. 조금 생활이 좀 이런 면에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죠. 나았으면 좋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1945년 8월 15일 위대한 연합국의 승리와 함께 마침내 조국 광복의 종은 울렸다. 1945년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이 30세일 때 1인당 그 GDP가 한 600불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5년 뒤 같은 경우는 이게 1700불 정도 거의 3배가량 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대가 그 당시에 평균적인 소득을 벌고 있었어도 바로 5년 뒤만 되면은 그때 이제 평균 소득이 굉장히 한참 낮은 수준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고령층이 되었을 때 축적한 자산의 양이라든가 어떤 뭐 보유하고 있는 소득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 간의 빈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굉장히 미래 세대에 온 것처럼 굉장히 큰 사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빈곤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노인. 이 노인들이 남긴 경제적 흔적은 참혹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난하다. 75세 이상은 절반 넘게 빈곤선 아래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은 극단적으로 도드라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인 15%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15세에서 74세와 75세에서 85세 그 이상의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이미 모아둔 자산을 고려해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고령층 같은 경우가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저는 이 분들이 굉장히 보유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뭐 적어도 한 절반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을 고려해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노인 빈곤율을 계산했을 때 이 노인 빈곤율은 한 7에서 8% 포인트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산을 고려했을 때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흥시 같은 데를 조사해 보면은 한 40% 정도의 지하 거주분들이 자가거든요. 자가이면 주거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은 그분들도 모르지만 국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KBS는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가난한 노인이 남긴 흔적을 분석했다. 빅데이터는 KT가 제공했고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서울대 연구팀이 참여했다. 우선 이동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도 위 붉은 직선으로 시각화했다. 이 선들은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노인이 남긴 삶의 흔적이 중첩되면 될수록 더 밝게 빛이 났다. 하루에 약 천억 건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유동인구, 관심사인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서울을 가로, 세로 250m 단위로 나눠 구역별 이동을 살폈다. 또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려고 요금 할인 정보를 이용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저소득의 노인계층과 일반 노인계층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노인들의 경우 겹쳐지는 흔적이 많지 않았다. 서울역 인근 남대문 시장 주변, 고속터미널, 이수역 등 교통 중심지 몇 곳을 제외하면 공통의 행동 특성이 적다. 그런데 가난한 노인들은 달랐다. 겹쳐지는 흔적이 훨씬 많았다. 뚜렷한 공통의 행동 양식이 있다는 의미다. 우선 뜻밖의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강남 한복판 선릉역 주변. 가난한 노인들이 이 고층 빌딩 숲을 향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직접 나가 노인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 뭐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길을 찾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다. 자주 오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희 회사가 저쪽 5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아, 진짜요? 이거 우회전에서 오르막길 두 번째 건물? 이게 오르막길 같은데. 아, 진짜 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 지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진짜요? 좁아가지고요. 넓은 데 이사 왔어요. 글로벌 회사.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의 역사를 혁명을 일으키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세 가지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어. 블록체인하고 전자상거래하고 게임하고. 거리가 노인들로 북적이는 이유. 이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 눈치다. 사무실로 다 들어가겠죠, 어르신들이. 가당도 이런 사무실. 여기 혹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있을까요? 지하에 많다면 좋은데 어른들만 피해주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알고 싶은 사람이신가요? 지하 2층에. 아. 친구 따라왔다가 돌아서는 노인도 있었지만 저 KBS에서 나왔는데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식품을 참판, 인삼고등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는 데가 있더라고. 내 나는 그 사러 온 건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 이로운 약초도 만들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한 시간 얻었더니 이제 내가 이 사업한 사람은 한 몇 년 나왔고. 한 노인은 취재진과 5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자랑까지 했다. 너무 좋은 회사예요. 집에 맡겨서 2시 반이 끝나면 떡도 주고 돈 돌려가라고 바닥에다 공사 깔아주면 마찬가지예요. 행운번 후 좀 가면 행운번 나눠줄고요. 처음에 왔는 사람은 제품 내게 제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현금도 이렇게 공짜에 넣어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회사예요. 특허 나오고 다 해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니야. 살짝 들어보시고 이따 떡이나 잡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다단계 마케팅으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코인 다단계를 설계해서 수많은 노인들을 끌어들인 것일까요? 70년대 말 이후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50년대에 많이 지어진 낮은 오래된 집 건물들이 있는 강북과는 달리 거의 고층 빌딩입니다. 근데 이런 데 이분들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의외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 수 없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흔적은 따로 있다. 서울 구시가지 전체. 종로 상가부터 청량리까지 전역이다. 특히 탑골공원 주변으로 가난한 노인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관측됐다. 할인요금제 같은 경우에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강한 중앙허브를 둔 네트워크가 그려졌습니다. 점심시간 탑골공원. 공원은 노인으로 가득하다. 줄을 지어 늘어선 노인들. 차례로 식사권을 건네받는다. 하루에 몇 개 정도? 300개. 300개. 근데 지금 이제 딱 시작하는데 벌써 130원이네요. 네. 오늘 어르신들 많은 거죠? 네. 줄 끝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다. 이곳에선 한 단체가 30년째 점심을 내준다. 저희가 급식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이제 돈 주고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외롭고 힘든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 한 300인분을 늘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300인분도 좀 모자라는 편이에요. 365일 매일 봉사자가 필요해요. 노숙 노인부터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노인까지 노인이 가득한 거리. 이 거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이발소다. 한 집 건너 한 집 간판이 이발소. 곳곳에서 회전 간판이 돌아가고 있다. 이발사도 손님도 모두 노인. 어느 동네에서 오셨는? 홍제동. 홍제동에서요? 네. 오는데 멀진 않으십니까? 응, 다 가까워요. 예를 들어 사리방인데 마음에 맞은 데가 없더라고. 근데 이 집에 계속 혼자고. 이발사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안양.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금 66세예요. 동네에 내가 최고 막내라고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많이 와요. 사람들도 해고 바람도 많이 쐬우고, 요금도 응? 싸고 저렴하고 동네에 입어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간대로 많이 오지. 서울 최대 노인복지센터도 여기 있다. 하루 이용자는 1,000명이 훌쩍 넘는다. 무료 식사는 물론 각종 취미 강좌가 열리고 하루 두 번 영화도 상영한다. 나 어디서 왔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동구.
그리고 강동구, 강수구, 옥양구. 내가 좀 멀리서 왔을 것이다. 구구. 뭐 타고 오십니까? 전철. 전철이다. 전철. 왜 전철인가요? 밤의 데이터는 이동이 아닌 멈춤의 흔적이다. 역시 같은 크기의 가로, 세로, 격자 단위로 밤에 5시간 이상 멈춘 공간을 분석했다. 데이터가 쉬어간 흔적, 바로 주거지 정보다. 색깔이 붉을수록 노인이 더 많이 사는 공간이다. 특정 인구 그룹의 정확한 거주지의 위치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핸드폰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주지에 계실 확률이 높죠. 행정적인 자료를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어디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 위치 정보를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외곽에 노후 주택가나 교통 요지가 많았다. 도심에서는 종로,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이 눈에 띄었다. 가장 열악한 주거지, 쪽방촌의 흔적이다.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는 속옷 차림의 노인. 등뼈가 드러나 보이는 뒷모습. 휘청거리는 몸으로 쇼핑카트를 끌고 쪽방촌을 걷는다. 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고 깡통구입니다. 나는 알루미늄 깡통만지. 공사에서 나보고 일진이래. 지금 이 차림으로 밖에 나가시진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내 이 차림으로 갈 수 있고 네. 이거 옷도 아니고. 소위 58년 개띠. 올해 66. 아, 비 온다. 비 오면 어디 들어가셔야 돼. 아니, 비 오면 좋지. 공부를 하는데 안 나오니까 나 혼자서 아주 좋지. 비 오고 네. 더 오면 더 좋지. 왜냐면 안 나오니까 혼자서 아주 좋지. 어떤 노인은 버려진 전기밥솥을 뜯는다. 할머니들은 폐지 주우시던데. 할머니들은 이런 걸 뜯질 못하잖아요. 이거 뭐 갖다 줘도 못 뜯는 사람 못 뜯지. 1200원인가 안민홈을 하고. 키로에? 그렇죠. 철은 얼마입니까? 230원. 우리는 좀 비싸죠. 제일 이거 한 거는 뭐 8,000원도 가고 뭐 단량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네. 뭐 모아놨다가. 쪽방촌 주민은 70%가 노인이다. 여든이 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이 소운 여름에 어딜 가요. 나와서 여기 앉아서 여기 오고. 우리들은 몸이 그냥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이에요. 빼짝 말라가지고 궁둥이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척추협착증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비는 사실상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병원에서 안 주는 약 사 먹는 약값이 많이 들어가. 약값, 진통제, 사리돈, 또 해열제 이런 약값이 많이 사실 영등포 쪽방촌은 공공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10만 원대 월세로 3배 넓고 개별 욕실과 주방을 갖춘 집을 받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2001년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 것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 철거 오고 집 짓는데 한 5, 6년 걸려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내 나이가 88인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삶은 유한하고 너무 먼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아직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 얼마 있지도 않아. 이제 앞으로 3년, 4년 있으면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도 거의 반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소문 뭘 써요. 이제 거기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쪽방촌 주민 김유순 할머니. 지하철 타고 병원에 다녀왔다. 한 30년 되겠나. 발 그냥 고름에 지걱지걱해서 신발도 못 신고 그 비닐을 신고 그러고 되겠어요. 누구 소개를 해서 거기 댕겼는데 아주 100% 다 왔어요. 아줌마! 내가 보라며마 약차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댕기시오. 오늘 여기 혼자 댕기시오. 아, 저요? 아니, 잠깐 모두 확인할 게 있어. 네. 네. 이거 보면 시골 분위기 안 나요? 네, 네. 내가 심은 거예요. 캄캄한 복도.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곰팡이 가득한 복도를 지나면 할머니의 쪽방이 나온다. 냉장고와 옷을 건 자리를 빼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공간이다. 일어나서 물 먹고 물 주고 또 가스 또 점검 본다고 해서 그것도 기다렸다가 또 대청소했으나 도 이 방에서 10년 넘게 살아왔다. 오늘 35도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으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여름이 제일 무식해. 17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 뿌리고 그러고 이러니까 씻는 거, 뭐 화장실 이동하는 거 이제 저 공동의식이니까 그게 것이요. 때로는 뭐 지저분하잖아요. 볼 수가 없으면 역전으로도 그냥 가서 5분이면.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먹는 사람 여름 괜찮아요. 먹고 살바네. 근데 나는 이게 또 정서적으로 나는 좀 괜찮대요. 그 막 잘 먹여놓고 자리에 꾸미놓고 있는 것보다 그냥 서로 이웃사촌 언니 같고 뭐 동생 같고 엄마 같고 문 잠근 없잖아요. 다 엎어놓고 내 집까지 들랑달랑 할 수 편안해. 그 뭐 있으면 화차는 것이 과자라 있으면 돌아서 먹고 누가 또 떡이라 조금 주면 같이 먹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좀 외로운 것 같아. 외로워. 최근 3년 동안 노인 비율이 증가한 지역도 살펴보았다. 역시 임대 아파트는 제외했다. 빨간 화살표가 많이 증가한 곳이다. 취재진은 그중에 관악구 대학동에 주목했다. 대학동에서만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다 같이 올랐잖아요.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큰 지역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고시촌이라고 해서 고시 수험생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돼서 나가고 또 안 돼서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고시가 이제 없어진 이후로 나아갈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요. 고시생들이 살던 그 쪽방이 살만한데 가격이 싸더라. 아랫마을, 윗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마을 쪽에는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저희가 윗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쪽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와서 언덕 높은 곳, 이른바 윗마을의 고시원부터 채웠다.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 한 평 정도, 그 정도 넓이에 있는 곳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곳, 물론 이제 주사시설은 없고요. 미니 원룸은 화장실 정도만 있지만 주사시설이 없는 것을 미니 원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지역 봉사단체 방문자 연령을 보면 4년 전 26%던 60세 이상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올해 35%를 넘어섰다. 고시촌은 노인촌이 되고 있다. 비겐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거예요? 네, 맛있게. 계속 오세요, 선생님. 네. 어디 보자. 갔다.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만 있어. 지금 근데 왜 도시락 잘 안 왔어? 저희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무료급식소를 저희는 전혀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서 정말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맞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몸의 건강이 어떤지의 사항들을 이제 체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우울 상태를 확인하는,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주거 형태는 어떤지, 수급을 받고 계시는지, 치아 치료가 필요한지, 주거 상담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하지만 고립은 참 풀기 힘든 숙제다. 예전에는 달동네 이러면은 그래도 문이 다 열려 있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관부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관절염에 고혈압, 통풍까지 안고 사는 황경문 할아버지. 그래 그래.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 이제 발톱이 왜 이렇게 납니까, 할아버지? 그걸 병원에서 통풍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나온답니다. 발톱이. 어떻게 자르세요? 간격이 좁아 놓으니까 이 발톱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잘라내겠네.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사회단체 기부금 6만 원이 전부다. 하루 식단은 무료 도시락 2개, 그리고 컵라면이다. 경제적 위기는 정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천 몇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제 아들이라고 하는 사다 와가지고 4만 받고,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하거든요. 다 속겠어요. 그러고 난 뒤 그 돈 가지고 가고 난 뒤에는 절대 안 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앞으로 이 살아나갈 거기 진짜 막막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엉망 생각이 다 들죠. 허무하다 하니까 허무하죠. 내가 사는 것이 참 허무하다, 막막하니까 참다 합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이 테레비 보고 잊어버리지. 노인 세대가 겪는 집단적 비극. 그 흔적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의 수치에서 확인된다. 고령일수록 치솟고 80대에서 정점에 이른다. 역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현격히 높다. 전부 다 집이에요, 집. 네, 다 살고 있어요. OECD에서 비교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안타깝고 부끄러운 게 이제 노인빈곤이 높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다는 건데,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이 줄었다. 경제적 빈곤과 이런 고립감, 그리고 배제 이런 것도 엮이면. 고독사와 자살 등으로 떠난 사람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유품 정리사 김현섭 씨.
그는 더 암담한 앞날을 걱정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집들이 있구나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고 매일매일 뜯는 달력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옛날의 그 사진들을 보관해 놓으셨었고 그냥 밥 한 공기에 밑반찬 김치 하나 정도로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의 인구 구조나 아니면 고령화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열악할 것 같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사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을 당했을 때 고독사나 방치된 죽음은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령기가 돼가지고 새롭게 소득을 만들거나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노령기의 빈곤은 탈출할 수가 없죠. 경제적 궁핍과 소외의 악순환. 그 시작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처음에 1988년에 도입될 때 아마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가 이제 1999년에 확대했는데 국민연금 제도 안에도 사실은 소득분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얹어서 주고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 탑재되어 있는 소득분배 기능의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입한 것이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국가가 월 33만 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가난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는 점, 그리고 너무 많은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평균 임금의 약 10% 미만인데 OECD 평균은 20% 수준으로 절반 이하이고요.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약 한 20, 30%의 노인에게 지급이 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70%라는 아주 넓은 많은 노인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예산은 24조 원이 넘는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2070년이면 100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만약 정부 약속대로 40만 원으로 증액하면 24조 원이 추가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사실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제도입니다. 노인 빈곤 축소라는 데 만약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자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하위 40% 정도의 좀 더 두터운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그 빈곤율 해소를 하는 그런 방식이 만약 중위 소득 수준에 못 미쳐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정부 부담은 17% 정도 줄어든다. 아예 빈곤 수준, 중위 소득의 절반으로 더 좁히면 산술적으로는 재정 지출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고 절약이 된 재정 지출을 활용을 해서 급여액을 높이게 됐을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50%한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호관계를 잘 고려해서 급여액과 대상자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저는 탁장한이라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쪽방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고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1년 동안 사계절을 쪽방촌에서 동자동 쪽방촌에서 직접 거주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 기억나죠? 네? 나 기억하지? 장한, 장한. 뭐? 장한이요, 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망망해졌어. 아들, 아들.
기억나? 우리 영화도 보러 갔잖아. 가난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노후 건물을 1평 남짓으로 잘게 쪼갠 쪽방에 거리 노숙 직전에 절대 빈곤층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사회. 약 200여 명의 쪽방 거주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야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았고 건물 자체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시각을 비롯해서 오감이 모두 충격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살인적인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일단 방 자체가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하고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쪽방촌에는 약 70%의 노인, 60대 이상 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쪽방촌 내 인구 중에 70%가 노인이라는 것은 그 압도적인 비율은 사실상 노인 빈곤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는 5%의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 1,000명이라고 한다면 약 50명 정도가 매년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0.7%와 비교하게 된다면 극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한스럽고 싫고 우울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토로를 정말 몇 시간 동안 반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 열악한 주거 환경, 변하지 않는 주거 환경, 수많은 도움들이 오고 가지만 사실상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2022년경에 고시원을 조사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다르게 빠르게 고령화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울의 고시원은 중장년 노인의 거주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의 고시원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지금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 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하거나 고시원에서 화재로 참사가 발생하거나 할 때마다 수급자분들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4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고시원 아니면 쪽방, 지하, 단칸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주거급여, 주거비전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죠. 주거권이라는 거는 주거비도 부담 가능해야 하지만 살만한 집이어야 하거든요.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의 개수, 면적, 시설, 화장실, 욕실, 부엌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인데 영국이나 미국처럼 집주인이 최저주거 기준을 지키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월세 산다고 이제 그 뭐죠 계약서 이거 드리면 급여를 드리는 거고 단지 있는 건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적용하는 집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들. 쪽방촌 김유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다녀왔다. 즐거운 보물 찾기. 아까 내가 준 건 누가 어디 갔나? 아직 지웠어. 내가 저거 몇 등이냐? 어? 구두 구두. 나만 구두. 구두. 아니야.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의 흔적이다. 공기도 좋고 첫발에 딱 내릴 때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푸르르고 푸르고 저 하늘에 먹저거지 송구름이 뭉게뭉게 있으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잖아요. 마음부터 무겁지. 평온을 안 해서 다 똑같이 너나 나 하고 다 그런 데 살으니까. 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게 일상을 바꿔드릴 수는 없을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르신한테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잘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 3일이 돼서야 발견이 되셨고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지인으로 통해서 물론 이제 알코올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버시면 술을 좀 많이 자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더디지? 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합니다. 진찰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더딘데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노인은 마냥 더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평 좀 넘죠? 그 정도 공간으로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그리고 식당 있지. 식당에서 밥은 해놓지. 그리고 세탁기 있지. 냉난방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짐이 되는 게 싫고. 이렇게 사회에 짐되는 이런 처지는 없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하는 사람들. 저부터도 이렇게 사회에 진대고 싶습니다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가난한 그들은 오늘도 흔적을 남긴다. 돕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술이 들어가야 좀 내 외로움도 해소시킬 수가 있고 이것마저 없으면 아마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외로움을 느낄 때는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좀 허전하고 저 혼자라는 그런 거 Where are they? I'm so blue. Today I'm so blue. Sad and blue and cloudy. And it'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a city. Life was a song. Now you've gone and left. Oh, where do I belong? And it's all.